남산의 신정 목사입니다. 아, 일항에 대한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의 잘못 중에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와의 관계 속에서 마찰이 혹 생기지 않을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항, 쉽게 얘기하면 데모에 참석하지 않고 수업 받았다고 해서 이 학생들에게 강사고시를 치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한쪽 부분은 살리기 위해서 한쪽 부분은 죽입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 1번 항을 허락하실 경우는 3번 항, 왜냐하면 우리가 신대원에 위탁교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 계속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데모 참석 안 하고 학생으로서 본부는 수업을 다 한 친구들도 감사고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노회에서 추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우리 최찬영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 운영 이사장 목사님이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다 우리가 법들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한 상황, 아무리 상대방이 위법을 한다 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을 조사했고요. 교육부와의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대답은 학교 내규에 있는 그것을 어기면서 졸업시킬 수 없다는 그런 답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 전혀 문제가 없고 3번도 대모하는 애들뿐만 아니라 현재 수업받는 애들도 수업 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기 포함된 겁니다. 그건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답. 예. 아니 여기 3항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3항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3항에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습니다. 3항에 보면은 강노의 이행의 끈이 있습니다. 거기에 1번에 강노의 총회 신학원 운영이사 졸업 사정 거치지 않고 졸업 신학원 특별과정 수료하지 않는 학생들은 노예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 92조 5항 소속 노예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졸업 인준을 거부해야 하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드렸습니다. 하지 않을 때는 노예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졸업하는 499명 학생 중에서 300명은 목회 준비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160명은 현 총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재단 인정할 수 없다고 대모해서 졸업 인준을 총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대모해서 결국 시험을 볼 수 없는 졸업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160명만,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160명만 구제하는 차원의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들 입장이 그러면 학교가 300-160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비가 들더라도 전체를, 그것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화, 수, 목, 금, 토, 금의 4일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 학교 발전이나 하나됨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교수님이나 법이나 교육부나 여러 했을 때 결국 그러면 300명과 160명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 상처가 남고 어른들의 잘못을 애들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전체를 경비가 들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수업 고시를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다면 3번 한번 해야죠. 3번 하게 왜 노예에다가 제재를 감당합니까? 노예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걸 해야죠. 자, 우리 잠깐만요. 운영이사회가 운영이사회가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규에 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료한 학생들한테 노예에서 추천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노예에서 할 일인데 왜 그걸 갖다 여기에 저기 이문에 맡겨서 제재한다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 말하지. 왜 노예가 지금 총회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노예를 제재한단 말입니까? 어차피 노예...